말씀은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요. 이고요. 시편 103편입니다.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 시편 103편입니다.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지요. 비참한 도피 생활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들입니다. 22장에서는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울이 높 제사장 아히멜렉을 추궁하게 됐고요. 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거짓 증언을 하면서 노베 제사장 85명이 학살되는 범죄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공격했을 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만,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하게 되었고요. 다윗은 이에 엔게디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엔게디 광야에서 가만히 뒤를 보러 들어왔던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그런 장면이 24장에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함께 22장부터 24장 시편 103편 읽겠습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아니라.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에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드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악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103편입니다.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무엘상 24장은 운명의 얄궂은 운명의 장난처럼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지요. 엔게디 한 동굴이었고요. 만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사울이 찾아 들어온 것이죠. 무방비 상태였던 이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면서 이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다윗의 수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다윗을 부추겼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야지 말 것을 명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도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24장 5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야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나누었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사울은 울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단락,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24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요, 고난주간 3일째 수요일인데, 오늘은 공식 일정 없이 예수님은 일종의 휴식을 하셨습니다.
성경도 이날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을 고요한 수요일, Silent Wednesd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베다니, 이 베다니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잠깐 휴식하고 계셨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귀한 향유 한 나드를, 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합니다. 이게 그날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곁에 섰던 자들, 어떤 본문은 제자들이 발끈하면서 화를 내죠.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고 아까운데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여인을 책망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류하면서요 가만히 두라 했고요, 그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착실하게 묵묵히 이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이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거나 그를 죽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나 아니면 그를 보복하면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해서는 끝까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누군가를 복수하거나 죽이거나 살인해서 왕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전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한거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의 묵묵한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위대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인처럼 나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혹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오늘도 묵묵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더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하나님에게 넘기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그는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마디 한 것도 없이 항변도 없이 저항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묵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묵묵한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묵묵히 순종했던 다윗처럼